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금융자산과 세금에 관련해서 금쪽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 개인 금융소득이 있으실 거고요. 저 금융소득에서 종합소득세 파트가 있고 양도세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파트는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양도소득세에서 전체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근데 제가 보니까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상품별로 그죠? 세금을 정리해 드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숲을 본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게 여러분께 양도소득세이고 제외되는 게 어떤 건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 성공하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요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금융세무사 윤지영의 줄임말 금세윤이잖아. 그래서 금세윤 알려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만약에 저 영상을 보신 분은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제가 이제 다짐하는 의미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득자, 지급자, 신고자, 금융컨설턴트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올려드리고요. 지금은 투자자, 그죠? 중에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수강상품, 금융상품의 세금 쪽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개인, 그죠? 개인 금융소득 세금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 요거 지금 주식 매매 차이, 주식 그죠? 환매하거나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생기고, 그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양도소득은 이런 분류과세한다는 어떤 의미? 합산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과 그죠?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인 세금 관련해서는 자, 8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종합과세 되는 거, 분류과세 되는 거, 분리과세 되는 거, 이런 큰 털이 뭐죠? 털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나셔야 되고, 우린 그 중에서 분류과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파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쵸? 여러분, 요거, 보통 이거는 저도 이것도 요약한 게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자,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왜? 양도소득세,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가장 생각하세요? 아, 주택 팔고, 그죠? 이렇게 부동산 쪽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금융자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주식 중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특정 주식이라고 해서요, 부동산 법인의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그거는 부동산 법인이란 건 부동산이 가닥에 많은 법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효과가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특정 주식이 돼버리면 이러면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파트가 아니고 그죠?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요 관련된 거 있으시고, 요거 여러분 제가 잘라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큰 틀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이름은 금융소득 과세 제외라고 해서요. 제가 소득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다? 열거되어 있는 것만, 그지? 법에 하나하나 깨알같이 열거되어 있는 것만 세금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자 배당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 비슷하면, 열거된 거랑 비슷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금융소득이지만 어떻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양도. 그럼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죠? 차익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펀드 안에서 펀드 내에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가 제외된다는 것. 이거 제외니까 이건 포함이겠죠. 그래서 펀드 내에 있는 채권은 그죠? 차익이 생기면 요거 관련해서는 과세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차익 생길 수도 있고 차손, 그 손실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채권 양도, 펀드 내 채권 양도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너무 그죠?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죠? 어떻게? 초액 주주, 상장법, 국내 상장 주식 관련해서 그죠? 오. 지금 이제 이렇게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금세윤. 금세윤이 밟고 있네요. 자,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 그죠? 그 주식의 국내 장상 주식 같은 경우에 소액주자가 장내에서 만약에 거래하는 거는 그죠? 세금 안.
세금 안.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에 관련해서 주식거치, 상제 주식 거래 하시면서 차익이 생긴 거에 관련해서는 세금 걱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행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죠? 이 관련돼서 소액주주가 장외거래소인 KOTC에서 거래되는 이런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 관련해서 주식 또 가세 제외로 되어 있고요. 국내 집합투자기구인데 여러분 집합투자기구 너무 힘들죠?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내 펀드 그죠? 내에서 상장 주식 양도는 제외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상장 주식형 ETF도 양도소득은 가세 안 된다, 비과세 되어 있고요. 가세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N 양도소득도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파생결합증권 관련해서 ELS 양도 관련된 거는 일단은 가세 제외로 되어 있고요. 개별 주식 종목이라든가 금리 통화 파생 양도도 가세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요, 그죠? 이 금세윤이 어떻게 울고 있죠? 여러분, 자, 금융자산 관련해서 국가가 2023년부터, 그죠? 금융자산 관련된 세금 구조를 대폭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외 있는 게, 어떻게? 자, 금융체제 개정안에는요, 금융투자소득, 투자소득으로 해서 따로 분류, 얘들만 모아서 세금을, 그죠? 부과하겠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안전망은 있지만 그래도 납세 의무자 내가 납세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일단은 신경 쓰셔야 한다. 2천만 원이란 걸 신경 썼어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그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소득. 이건 여러분 제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양도. 양도? 그럼 양도소득세인데? 그죠? 지금 현행 배당소득에는요, 이러한 매매 차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이런 매매 차익도 어떻게, 아까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서 따로 분류해서 개들만 그죠? 양도 관련된 것만 따로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제 국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2023년 되기 전에 또 야심차게 방어를 해야겠죠? 자, 그럼 다음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그죠? 이제 국내 주식인데요. 주식 등 양도 소득 관련해서 보시면 2020년부터요. 이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식,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있는데요. 통산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요. 국내 주식에는요, 여러분, 양도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거 뭐, 이러면 이글람 힘드시니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봤죠. 정리를 했더니, 그니까 상장 주식 같고 비상장 주식 있는데, 그죠? 상장 주식은, 그치? 소액주주, 장내 소액주주만 가세 제외되는 거고,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 다 된다고 그냥 거의 가세 되는데, 특정한, 그죠? 요런 거래, 소에서 벤처, 중소, 중견기업 관련된 소액주주만 가세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은 거의 뭐다? 이런 가세된다. 차익 있으면 가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식을 보면 그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주주이냐 소액, 그죠? 대주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요. 세율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구분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적어도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요, 이후에는 지금 비상장은 10억,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래소, 그죠? 이렇게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10억과, 그죠? 1%, 2%, 4%.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저 2021년 4월 1일부터는, 금액이 10억에서 어떻게 전부 다? 3억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3억. 그렇죠? 그럼 총액이 어떤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기준 직전 3년도 말에 3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게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2023년부터 이거 모아가지고 따로 한다고 했는데 좀 따로 모을 때는 소액주주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주주, 소액주주 의미 없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그 방안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분율 기준은요. 자, 가세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그죠? 기준 이상이 되면 그날부터 가세 기한 말까지 당신은 대주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은요. 기준 직전년 사업년도 기말, 그죠? 말기 기준이란 거 보시면 되고, 대주주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고, 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개인 소유 주식을 합산해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중에서, 주주들 중에서 최고로 주식이 많은 분 있잖아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는요,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까지 포함돼요. 사실혼까지 포함되는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석, 그리고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을 모아가지고 대주주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는요, 배우자나 사실혼 포함하고 직계 좀비석까지, 그죠? 사돈의 8촌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6촌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 책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죠?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그럼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그죠? 출자 비율이 30% 이상.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럼 내가 사실적으로 그 회사는 지배하는 법인에, 그러니까 그 법인이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배우자, 형제,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자, 그, 기말 가기 전에, 그지? 추석, 요번 추석, 다가오는 추석에 모여가지고, 어느 회사에 어느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제 다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주주일 수 있다는 거. 그죠? 이제 사이좋게, 가족 간에, 이제 우회를 이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죠?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식 관련해서 이제 매매 관련해서 있으시면 요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양도 차익에 신고를 하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그러니까 매월 해당 금값에 통보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내가 대주주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기말 되기 전에 어떤 결심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국내 주식은 신고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 두 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정신고라고 있어요. 예정신고.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8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양도를 했어요. 다음 연도, 그죠? 2월 말까지 예정신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어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정이잖아. 뭐 예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년도 5월 달에 학정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요? 방심금물하고 금융세가 외치고 있죠?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요 무신고예요. 여러분 20% 가산세예요. 20% 가산세.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1당 10만 분의 25. 여러분 이거 1년치로 하면 9%가 넘는 이거 이자율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정신고를 깜빡하고 놓쳤지만, 그죠? 학정신고란 게 있잖아요. 내년도 5월 달에 학정신고가 있는데, 만약에 예정신고 못했어요? 학정신고 해요. 근데 예정신고할 때 내가 조금 신고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 5월 달에 다시 내년 5월 달에 이제 정확한 금액을 여러분이 이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완전히 봐준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50% 감면해 줄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정신고, 국내 주식, 예정신고, 그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정 학정신고 내가 상정신고에 다음 연도 5월이고요. 그치? 근데 만약에 예정신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정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5월 달에 학정신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변하지 않아. 괜찮아요. 근데 내가 1년에 두 번 이상 지금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합쳐서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요 세율도 여러분 뭐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다 보니까 세율 차이가 날 수,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쳐서 금액이 커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신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020년도부터, 그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친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주식에서 마이너스 난 거, 국내 주식에 플러스 나면 여러분 어떻게? 요거 상계 퉁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그죠? 나온 금액에 국가가 250만큼 공제를 해주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율 한번 볼게요. 세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중소기업 주식이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아닌 자는 10%, 이런 지방소득세 불포함이니까 포함하면 11%가 될 거예요. 그죠? 대주주가 돼버리면 3억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3억 이하 같은 20%예요. 그럼 3억 초과했어요? 그럼 3억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25%예요. 그렇지만 3억 1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3억까지는 20% 해줘요.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5% 해준다라는 거 보시고 비중소기업, 이런 중소기업 여러분 하고 대주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렇죠? 아닌 경우에는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중소기업이면서 대주주이면서 팔아 1년 내 팔아버린다. 이거는 그렇죠? 회사에서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 출자금 가지고 회사가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1년 내에 보유하지 않고 그렇죠? 팔아버리면 30%. 여러분 지방소득세 가면 33%가 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한다면 3억에 따라서 25%로 여러분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해외 주식입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인데요. 해외 주식은요, 자, 지금까지 국내 주식이었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치? 근데 국내 증권회사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고,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 상장, 증권시장과 비슷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그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이런, 자, 주식 상장했는지 여부, 수익주지 여부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 조심할 게 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라 판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휴일이 없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12월 28일까지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은 12월 29일이고요. 중국은 연말 납회일 이전에 따라 최종일 거래, 최종 거래일 전에 파셔야지 그 해에 매도한 걸로 보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수익과 손실이 생기면 이런 상계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원화 기준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일과 매도일의 결제일이 있고 그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환율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환율차에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관련해서 뭐 국가가 가세를 하느냐 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양도차익에 포함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보고 팔아도 이게 이런 환율 때문에 양도차익이 생길 수도 있더라. 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이제 금권사에 의뢰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양도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국내 주식하고 다르죠. 해외 주식은 어떻게 한다고? 1년에 한 번, 그죠? 학정신고 때만 신고한다라는 거. 올해부터 국내랑 해외는 합친다, 통산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절세에 이용해 주시기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증권사를 만약에 의뢰를 해요. 근데 내가 증권사를 여러 군데 증권사를 의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증권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신다. 그치? 한해 증권사에게만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 나머지 거는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각각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내 우리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못 보기 때문에 다 뭐다 여러분 250만 다 공제할 수도 있죠? 손실 나거나 이익 나는 거 이거 뭐다 상계 처리도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회사만 여러분이 콕 찍어서 신고 대행 맡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 중소기업 외로 나와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의 여러분 어떻게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달려갈게요. 보시면 이제 국내외 파생상품이 있어요. 이런 파생상품이 있고요. 자, 이렇게 요 관련해서 이런 파생상품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품별, 중요한 상품별로 세금을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큰 틀만 한번 봐요. 그럼 어떻게 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도 국내, 국외, 그죠? 손익 합친다. 그리고 파생상품끼리 250만 원 공제해준다. 학정신고 다음 연도 5월에만 신고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 생겨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파생하고 이제 그 파생 결합 청구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1%인데 이렇게 장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그죠?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실 절세 방안 중요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절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그죠? 맛보기. 자, 제2종 단기주택채권등 같은 무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액면이자 없으면서 그죠? 할인 발행 안 되면서 액면 발행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발행하고 한 후에 주인지 가치가 내려갔다. 그치?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분류과세 다른 그냥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 기타소득, 배당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분류과세 양도소득에만 따로 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마 그 따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거래 양도손익도 통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분류과세와 통산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연말에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매도를 하고 재매수하고 손실나는 걸로, 이익나는 걸랑 통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절세 방안 중에 하나.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N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기 이전에 장내에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예요. 그럼 당연히 만기 전에 이런 팔아버리기 지나온 게 훨씬 절세인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ET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분 절세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 큰 틀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주식 관련해서 국내 주식, 국외 주식, 그리고 여러분 파생상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금은 이렇게 여러분 부과되고 있구나. 이것만 오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